안녕하세요. 산책꾼입니다.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. 주변에 띄진 흔적을 보니까 아마 친구가 왔다 간 흔적인지 싶은데요. 엎드린 게 하나 보이네요. 단엽성 환엽으로 보입니다. 모촉은 이미 퇴촉이 됐고 거기서 새로 올라온 난초입니다. 완전 환엽성 단엽으로 변화가 일어났네요. 어찌 보면 나사지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한데 이 겨울이라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잎도 굉장히 두껍고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네요. 이걸 왜 두고 갔는지 모르겠네요. 빨기는 못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주변에는 전부 다 이 스반성이 들어있는 그런 난초입니다. 이것도 환엽에 스반성이 든 단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. 모촉은 이거 한쪽밖에는 없네요.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안으로 보기에는 나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초입장이 완전히 환엽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잎 중간에 지금 이 바이러스 흔적들이 보이는데요. 조금 망설여지기는 합니다. 이쪽 잎도 한번 볼까요? 여기도 보면은 잎 끝이 둥근 환엽으로 보입니다.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네요. 그리고 이 입장도 보니까 동그루만 환엽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. 두고 가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이 가져가기도 참 바이러스 이 병증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난초네요. 이 모양도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. 실도 좋고 크기는 제 손가락 한 세 마디 길이 정도는 되겠네요. 다른 것보다 이 초입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스반성이 들었으면서 잔 나사지가 살짝 이렇게 보이네요. 잎 끝도 환엽성이고 아 괜찮아 보입니다. 오늘도 이것으로 산행을 마무리해야겠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